예, 오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봉신 대표님 모시고요. 데이터 분석 시간에는 그 박근혜 때의 지지율과 정치 상황, 그리고 아, 그건 좀 이따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치와 여론조사 상황 한번 비교해보자. 아, 진짜 이게 원해하면 국민들이 탄핵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너무 아,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 하기 전에요, 우리 항상 매주마다 하시는, 네, 우리 아르고스 민심의 흐름 좀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그 아르고스에서 이제 한 주간 이슈 분석들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하루치를 좀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산 수산물이 4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게 얘기인데요. 일본산 수산물이 이게 바꿔서 팔았다는 그거죠, 이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뭐 국산 참돔이라더니 일본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기도 속여서 하더라. 이게 지금 사기꾼들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게 4번이구나.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해지겠죠.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가에 덤핑 공세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게 될것 같으면 10번에는 오염수 안전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죽지 않고 계속 등장하게 될 그러니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을 안 하는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인 것 같아요. 그 인근이죠. 그 후쿠시마하고 그 인근. 일본 전체 수산물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되고 네.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워낙 방사능으로 피폭받고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에 대한 수산물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농산물까지 금지해야 되고, 비료 다 변해서 뿌리니까. 그다음에 가공식품까지 수산물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근데 이걸 이런 걸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일본 전체 수산물이 금지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죠. 8개 8개죠. 현인가요? 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농수산물일 건데요.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식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일본이 뭐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뭐 차원에서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수산물들을 대량으로 일본 전국에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방금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맣게 후쿠시마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탁 보고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은 글자로 그 표기를 하고 엄청나게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 싸겠지 아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본은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만 암 발병률이 치솟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전국을 평준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일본 현지 소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가공식품 특히 이제 일본 과자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일본 과자가 있다 진짜. 그렇죠. 약간 짭조름하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식탁을 또 위협하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해칠까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또 국회에서 나서서 좀 안심하고 대한민국 그 우리 국민이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카인즈 볼까요? 비카인즈 아, 키워드 요거부터 제가 이 키워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 키워드 연관어 이 클라우드입니다. 영어 워드 클라우드인데 보시게 될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말이 아주 작게 정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 뭐 수산물 수입 뭐 후쿠시마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중국이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도대체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서 방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이 안전과 먹거리 안전, 요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보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중국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 이렇게 뉴스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비카인즈 볼까요? 비카인즈 하루 동안 키워드 인물 장소 기관 언급량을 밑에 붙여봤습니다.
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많이 나오죠. 국회 이렇게 나오고 국민의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치 파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을 때 인물을 보시면 윤석열, 아, 이재명 대표가 2위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홍범도, 태영호 뭐 이런 사람들 한덕수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이렇게 나왔을 때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뉴스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아, 뉴스 검색이요? 예, 예. 네. 윤석열 치셨어요. 예. 역시 대통령 윤석열 했더니 오.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북 운동권 출범. 이것도 올라와 있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이게 정확도 순으로 봤을 때 네. 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게 갑자기 신앙님이라고 해서 네. 등장하지 않고 있던 키워드가 등장하고 그런 네. 인물이 등장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돼서 검색했을 때 그 네. 내용이 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또 후쿠시마 네. 오염수 관련된 네. 또 홍범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빗맞아버렸죠. 오히려 국민들의 많은 국민분들의 우려와 또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을 불러오고 있는 것처럼 되니 또 다른 이슈가 다시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신앙님 검찰 출석이더라.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언론에서 나오는 정확도 순으로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예. 볼까요? 이재명. 이재명으로 또 검색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참 이재명 이렇게 되면 단식과 관련돼서 뭐 얼마나 보통 단식을 하면 사람이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오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전혀 그런 게 많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꾸만 이제 기운이 떨어져 보이더라고. 많이 막 굉장히 오늘 이제 파이밍이 힘들고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뉴스 검색에서는 뭐 김만배 이 키워드가 뭐 여기 조선 울산메일인가요? 여기서 보면 기획 단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안명길 원 이 사람 뭐 고등어 먹고 단식 끝내라 이런 식. 야 당신 한번 하루라도 한번 단식해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게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더라. 네 언론에서는 완전히 도배하는군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예, 언론 노출은 영향이 아주 큽니다. 네.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박근혜 때의 여론조사 부분과 현재하고 좀 비교해서 보는 거. 예예. 네, 어쩜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예. 지금 자 보시면 지지도 이제 이 갤럽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 갤럽 조사입니까? 예. 한국 갤럽인데 이게 2016년이죠. 저 16년도. 예, 최근 20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 뭐. 5개월, 6개월보다 조금 안 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2016년 몇 월부터입니까? 이게 지금 7월 3주부터 7월 3주 오른쪽에 보시면 12월 12월 오른쪽 가시면은 이게 대통령 긍정평가가 5% 수준을 11월 12월을 쭉 밑으로 깔렸지 않습니까? 7월 달에는 박근혜도 30%대가 비슷하네요. 예예. 지금 갤럽 기준으로 33이 지난주에 나왔으니까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네요. 예, 비슷하게 봐야죠. 마지막 33을 찍은 게 언제냐? 저 차트의 중간 정도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9월 2주에 보시면 33이었습니다. 9월 2주네. 예, 예. 9월 2주에 33인 게 두 달. 11월 1주 보십시오. 5%로 빠집니다. 지금도 윤석열 갤럽 조사에 33 아니었습니까? 33이었습니다. 지난주 MBS도 33, 갤럽도 33, 지난주가 33인데 33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몇 달 될 수도 있지만 33에서 5까지 빠지는데 2개월 만에 쭉 빠지더라. 그중에서 특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부정률이 가파르게 치솟는 데를 한번 보시죠. 그게 언제? 10월 3주 25, 4주 17, 11월 1주 5 이렇게 빠지는데 무려 2주 만에 20%포인트의 긍정률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JTBC 태블릿 PC. 예, 태블릿 PC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김필준 기자라는 사람이 그거는 11월 달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여기 보시면은 그 뉴스를 저기 저 갤럽이 각각 뉴스를 좀 캡처한 거를 제가 저 정리한 걸 제가 또 캡처했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이겁니다. 글자 좀 작아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네. 예, 예, 예. 오른쪽에 이제 10월 4주라고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JTBC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 보도. 이 4주가 이제 10월 때 4주라니까. 예, 10월 4주니까 11월 넘어갈 때죠. 그 예. 3주 때는 이거 그 전에는 뭐 이거 저 사건이 터졌구나. 저 이화여대 저거. 저 최순실 예. 그
딸내미 얘기, 그죠? 그렇죠. 여기서 계속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 얘기 나오고. 아, 2주 때가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논란. 그렇죠. 첫 번째 예, 주가, 여러분 잘 안 보셔서 죄송한데요. 예, 예. 아,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 의혹이 나오면서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하락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우리 저 백남기 농민 돌아가신 이게 9월 5주니까 백남기 농민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물대포에 희생돼서 희생되셨죠. 그래서 이게 벌써 9월달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노하시는 시민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왜 돌아가셨느냐 사인 공방이 막 있다가 네. 갑자기 10월 들어서면서 최순실 K스포츠 뭐 미르재단 이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뭐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10월 2주에 논란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이제 부인되고 뭐 이러다가 3주차 네. 들어서는 10월 3주차 들어서는 이때부터 이제 하락이 좀 본격화되죠. 네. 최순실 모녀 뭐 차은택 의혹 이런 것들이 터지다가 네. 10월 4주에 이제 폭발한 게 그때 태블릿 터졌습니다. 아, 장 PD님, 그 그래프 좀 보여주셔. 요건 이제 작아갖고 시청자분들 예, 때 보시기가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차트 먼저 보시는. 요거 보면 이제 아, 앞에 차트, 앞에 차트. 앞에 차트, 앞에 차트.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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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차트. 저기서 차트에서. 25에서 5 떨어지는 10월 3주에서 11월 5주 20% 포인트가 증발하는 저때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최순실 모녀와 관련된 미르 K스포츠 또 확실하게 그 의혹이 드러나는 게. 태블릿이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예. 김모신 대표님. 그러니까 이 34%가 이제 의미 있는 지금 수치 아니에요. 예.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예. 이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마 상당히 조바심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갤럽의 조사에 대해서 33%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이죠. 예. 이게 다른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가면서 쭉 빠져버리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네. 9월 2주에 33에서 31, 30, 29, 26, 25까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5점을 넘어서는 몇 주 동안의 하락 폭이 1, 2%포인트라고 하지만 그게 누적돼서 하락이 5점을 넘어섰다 하는 순간이 됐을 때에 위험하죠. 그러다가 뭐 한 사건이 팍 터져버리면서 그렇죠. 굉장히 큰 게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저 위에 보시면은 빨간색 점선이 네. 바로 부정률인데요. 아, 부정률 봅시다. 부정률이 어느 순간 64에서 74, 89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저렇게 되면은 이제 저때 뭐가 되느냐면 네. 여기서요. 예. 당 해체론이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당 해체론. 다시 얘기해서 여당이죠. 당시 이제 새누리당. 네. 저기에 보시면 11월 2주에 5%가 두 번 나왔을 때 벌써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라. 저 11월 1주에 5%, 2주에 5% 저때. 아, 그래요? 밑바닥이잖아요. 오, 탈당하라고? 예, 탈당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을 해체하자. 여당을 해체하자. 해체하자. 이 얘기가 나와요. 아. 왜?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부정률이 90%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가 되냐면, 국가기관이 아예 안 움직이겠지. 그렇죠. 현재의 선출 권력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3이라는 숫자가 아유 너무 단단하다, 뭐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불과 2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이제 하락이 될 수가 있고 언론들이 난리가 나죠. JTBC 그 뭐 김표준 기자가 그 태블릿을 그 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최순실 씨가 그 완전히 그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냥 드레스덴 그 연설문이었죠. 독일 그거를 미리 다 확인을 하고 했던 게 등장하니까 국민분들이 아예 그냥 아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저 때는 그냥 폭락해버렸죠. 하여튼 그 지점도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관심 예. 제가 자꾸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는 코스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라는 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33이다 이거야. 33. 지금은 예. 33인데 이것이 이제 31, 31이 내려가는 이때 사건들이 과연 뭐가 있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연관성하고 지금 현재 연관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저 뭡니까 박정원 대련 사건,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는 계속해서 콸콸콸콸
우리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고 이 사건들이 계속 터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그 사건들에 공통된 거는 국민 그 여론조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어떤 목소리를 공감하는 비율이 한 20%에서 20% 중반까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한 4, 5. 과거 2016년으로 따지면 10월 3주 정도까지 빠지게 될 수도 있죠. 그 위에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더 붙이기 위해서 바로 이념 프레임을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하는 건데. 예, 더 붙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홍범도. 이게 안 먹혀. 안 먹혔어요. 홍범도를 갖다 붙이면 이게 타올라가지고 35가 이제 단단하게 유지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을 그런 거야, 거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4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슈에 따라서 빠지잖아요. 빠집니다 지금 오염수 문제 때문에 한 그 한 20%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저 박정훈 대령 그 사건도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그걸 국정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여기에 이걸 채워줄 만한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념으로 제가 생각한 것 같고 보니까 이제 홍범도를 그렇게 찌른 것 같아요. 찍은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실수다. 홍범도 장군을 그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이걸 하니 이거는 오히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아 이거는 억지 주장인 것 같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방 압력을 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예. 불안해하는 것 같아. 핵심 권력 핵심들이 그렇죠. 신하경 김만배 사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야 뭐 그럼 끝나는 건데 그걸 완전히 그냥 물어뜯잖아. 그냥 무슨 뭐 사형을 시키겠다 뭐 그렇죠. 폐간을 시키겠다. 그래서 교수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사건들이 그냥 그 국정 정책적인 실수나 실패가 되면 이렇게 막 2016년에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이때 떨어지는 거의 공통점 항상 이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그때 뭐 비선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선 비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는 그러니까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이 이게 만약에 비선에서 나왔다. 뭔가 외압 의혹이 사실로 아니 다이렉트로 꽂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그런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비선이 누군가 개입했다 그렇게 된다 이거 뭐 최순실 씨도 일종의 그런 글쎄요 완전히 권력 위에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터지면 확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33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내부 권력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전체 사회에서의 국민들이 분노치 임계점들이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부에서 폭로가 나와요. 예, 양심 선언이나 아니면 뭐 박근혜 때처럼 태블릿 PC 사건이라든가 결정적으로 이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건 뭐 항상 그랬어요 실제로요. 예. 이건 뭐 박근혜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4.19 때도 그랬고 4.6 때도 그 이승만이는 왕이었습니다. 절대군주 완전히 여러분들 그 동상까지 있었고 이제 자기가 이씨 왕조의 이씨 그것 가졌다 그래갖고 가부장 행세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막 문제들이 자꾸만 터져나가면서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고 막 그러면 권력이 무너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나는 그 임계점 오늘 이제 몇 퍼센트 나오고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뭔 문제가 터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터져 꽉 터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정당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네. 차트 중에. 아, 정당이요? 예, 당시에. 잘 보시면은. 아, 요것도 중요한 거네. 2016년 3분기만 하더라도요. 예. 지금 가운데 좀 여기 청. 저 하늘색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간에. 네. 저게 23, 4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저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분기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10%포인트 격차로 막 이기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지율이 별로 높지도 않네요. 예, 그렇죠? 예. 당시 20%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당이 그렇게 힘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게 벌써 4년 차 아닙니까? 네. 4년 차에서도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거는 불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가가지고 저 10월 3, 4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크로스가 되는 게 언제? 예, 저 때 10월 중순 3주죠. 이후에 민주당이 그 새누리당을 비슷하게 가더니 이깁니다. 앞서 나가죠. 그러면서 저게 이제 골든크로스를 얻기 시작합니다. 골든크로스가 10월 3제 3주 3, 4 이때죠. 그러면서 11월 1주가 되니까 여당이 새누리당 지지도가 18%가 된 겁니다. 저때 대통령 긍정률이 5%. 자, 그럼 저거 한번 예. 봅시다요.
김봉진 대표. 더 중요한 변수는 뭐 상수지. 예. 촛불이었어요, 이 당시에. 촛불 집회가 언제부터 많이 본격화되죠, 이게? 촛불이 11월 4주에 4차 전국 촛불 집회였습니다. 아, 그 처음에 장 PD님 처음 거. 처음 거 그래프. 예, 이거 예. 예. 이걸 보셨을 때 촛불이 저게 11월로 가면 촛불이 전국으로 번져 버리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차로 됐던 게 1차 촛불 집회가 11월 1주예요. 저기 보시면은 확 빠질 때 있죠. 그 전에도 계속 촛불이 있었죠.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계속 촛불 집회가 계속 있었죠. 이것이 100만 친 게 11월 첫째 주인가 이게? 광화문에서 100만 친 게 11월 3주입니다. 3주. 아, 예. 그 전에는 계속 몇십만씩 모이다가. 예, 예. 그때 2주 때 11월 2주 때 백남기인 농민 분 그 연결식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촛불이 터져 나왔고 그 전에 이미 10월에 촛불이 계속 있었고 대학가에서 시국선언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예, 예. 대학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벌써 이제 이때 제가 느끼기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외신 보도가 나와요. 아, 그게 이제 중요해요. 예. BBC인가? 그 영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 참 부끄러운 막 그 그때 대통령실 내에서 왜 비아그라를 구입했냐 막 이 얘기가 BBC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국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 얼굴을 못 들겠다. 이 얘기가 거기서 터지거든요. 그게 언제인가? 10월 달이죠. 그게 10월 달이죠. BBC가 이제 외신에서 이게 터지니까 우리나라 중도이신 분들, 네. 보수이신 분들이 네, 네, 네. 그냥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아, 이건 이거 외신에서. 예. 그러면서 이게 시국선언, 촛불 집회 터지면서 이게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게 부정률이 막 74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그때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공안기관이라고 하는 검찰, 경찰 이런 데가 그냥 완전히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그때가 11월 첫 주에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합니다. 아 그래요? 11월 첫 주에. 아 이때 검찰 예,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11월 첫 주 5%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때 검찰이 이때 이제 더 이상 검찰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지. 예. 지네들. 미르재단 K스포츠를 압색한 게 11월 4주입니다. 아. 압색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압색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거부하는 게 저 11월 첫 주입니다. 저때 분위기가 거의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은 촛불로 넘쳐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궁색하게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고 아. 예. 그리고 그 핵심 비선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압수수색당하고 예. 있고 예. JTBC는 태블릿 PC를 폭로하고 있고 네. 저 때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갤럽 기준이니까요. 갤럽 기준. 다른 여론조사도 물론 중요하겠죠. 갤럽 예. 기준을 한번 이제 83%가 언제 무너지느냐. 예.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 그렇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촛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중요한 게 가장 상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주의 있게 관찰하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예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과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또 권력 내부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발생하는. 사실 그 당시 JTBC도 그쪽 언론 아니야. 지배 언론이지. 거기서 있습니다. 이반한 거거든. TV조선하고 다. 예, 예. 그 이반한 거라고 권력 지배층들이.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유의 있게 보시면은 아, 윤석열 언제 무너지는구나 딱 우리가 예측할 그쵸.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반 지나서 야권이 이제 국회에서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 뿐만 아니라 그 뭐 여당은 거의 이제 맛이 가고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게 되는 거죠. 탄핵으로 나온 가자. 거지. 그 탄핵 소추안 발의가 12월 2주입니다. 발의가 되면서 예, 완전히 대통령실은 기능을 마비가 당하고 그때가 이제 한 달 반이에요. 고작 한 달 반 사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뭐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 이런 거는 이 박근혜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별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그죠? 민주당 지지도는 지금은 이거보다 그때보다 높게 나온 거죠. 지금도 높은 거지. 예, 지금이 더 높은 상황이 높은 거지. 또 이재명 예. 대표가 단식하고 있고 당시에는 야당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 그죠? 처음에 민주당은 그
이 저 촛불에 개입도 안 했어요. 개입을 못 했죠.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성난 군중들, 성난 이 민심이 광화문을 덮어버리니까 당시에 겁이 났었지. 많이들 겁냈죠. 민주당에서는 저 박원순, 이재명, 그 자체장이 나오고 그 사람들만 나왔고 그 정도 나오고 뭐 당대표들은 안 나왔다고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와 나중에 나왔어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나왔어 네, 원내대표도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정의당에서 좀 나오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나중에 그냥 완전히 들불처럼 번져버리고 번지니까 네. 그 당시에는 허둥지둥 시작한 거지 예. 예.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저 김봉신 대표님하고 박근혜 예예예 예, 예. 박근혜 때의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박근혜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유동성과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과 가변성이 어떤 게 진행되느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촛불입니다 여러분 촛불이네요 촛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더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정당을 움직이게 하고 권력 내부의 균열과 분화 현상을 일으킨 언론도 저 권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제 그 현 정권의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저는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예. 여론조사 업체 중에 갤럽이 이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대한민국 많은 국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파른 그 선을 네. 누가 이제 그리겠습니까? 네. 부정률이 90%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 차트 그리는 사람도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여과 없이 다 네. 내보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김봉준 대표님이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분석. 이때 제가 예, 갤럽에 근무하고 있을 때이긴 한데. 아, 그래요? 아, 예, 갤럽에 예. 계실 때요? 예, 예. 제가 요 끝머리쯤에 이제 퇴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진짜 정신 하나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정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한두 개만 짚고 가시죠. 뭐. 아, 어떤 거, 간단하게 하나만. 예. 예. 뭐.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도 뽑겠느냐. 아, 예, 정도? 예, 예. 그 그래프 하나만, 예. 예, 예. 예. 여기 지금 줄어들었다 이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저 왼쪽 그래프가 내일이 선거일이면 어느 정도 후보 뽑겠느냐 이게 이제 연합뉴스 TV 매트릭스 조사입니다. 매트릭스가 의뢰를 받아서 연합뉴스 TV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했는데 8월 5월에서 6일 조사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9월 2일에서 3일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확 붙었죠.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12%포인트 더 높다라는 결과가 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 아까 박근혜 예. 때에 비해서 보면 이 상황은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예. 희소식이네요. 그 뭐, 당시에는 민주당이 별별로 없었거든. 예. 별별로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붙어버리고 예.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전국과 어떤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예, 예.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한국갤럽 조사는 그 자체 조사이고요. 매주 금요일날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수목 조사에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상 지금 보면은 제 느낌상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거다 총선에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없고요. 오히려 여당이 잘하면 민주당하고 대등하거나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후보를 뽑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대등하게 나오지만 그 2016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힘을 좀 얻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면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조사들이 가끔씩 네. 등장하고 있다. 예. 그거는 주의 깊게 예. 보실 필요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이렇게 예, 예. 한 달 내에 예. 박근혜 때 탄핵 결혼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날이 예.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오늘 뭐 준비하신 게 더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시절 오면은 예, 예. 모아서 한 2시간 동안 하려고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2시간 특집으로 예예 예. 5%다 윤석열 지지율이 5%다 라고 할 느낌으로 예, 예. 할 날이 조만간 오지 예, 않을까 예. 또 그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